세계대 웰서 우승한 메인이 총을 다는 게임, 실제 성적은 어땠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작년에 크래프톤에서 운영하는 정글 길랩에 참여해서 팀원들과 3개월간 개발하고 결국 GDWC에서 우승까지 하게 된 게임 빅블라인드의 스팀 성과를 살펴보려 합니다. 빅블라인드는 2D 탑다운 슈팅 게임이고요. 메인이 총을 든다는 독특한 설정을 바탕으로 스타일리시한 타협감과 연출에 집중해주겠습니다. 플레이 타임은 약 30분 정도고 저런 이 프로젝트에서 메인 개발, 연출, 사운드를 담당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이 게임은 게임 디벨로먼트 월드 챔피언십 2024에서 베스트 아비 게임 부문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수상할 줄은 정말 몰랐기 때문에 시상식 때 멘트를 제대로 준비 못했던 게 지금도 살짝 아쉽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스팀에서 이 게임이 얼마나 관심을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스팀 대시보드에 들어가 봤는데 무려 3만400명이 이 게임을 라이브러리에 추가해주셨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아 놀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플레이한 사람 수는 2627명입니다. 즉, 게임을 라이브러리에 추가한 사람 중에 약 8%만이 실제로 실행을 한 거죠. 유료 게임 특성상 이렇게 찐만 하고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수치로 직접 보니까 체감이 확 오더라고요. 플레이어 평균 플레이 시간은 14분이었는데요. 전체 플레이 타임이 약 30분인 걸 고려하면 절반 가까이 플레이해주신 셈이라 꽤 준수한 수치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저 평가를 볼까요? 총 71명의 유저가 리뷰를 남겨주셨고 그중 97%가 긍정적인 평가를 남겨주셔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등급을 받고 있네요. 실제 플레이어 중에서 리뷰를 남긴 비율은 약 2.7%. 리뷰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리하자면 라이브러리에 추가한 사람의 수는 3만400여명, 실제 플레이한 사람의 수는 2600여명, 평균 플레이 타임은 14분, 리뷰 수는 72개입니다. 유료 게임이라 수익은 없었지만 짧은 기간 동안 만든 게임이 이 정도 반응을 얻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미 있던, 혹시 게임이 궁금하신 분 설명란에 스팀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가볍게 둘러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시간이 조금 나서 평소와는 다른 주제로 한 번 더 찾아뵈었는데요. 이런 식의 개발 스토리 영상도 괜찮다면 댓글로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처음 제 채널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른 영상들도 천천히 둘러보시고 괜찮은 채널 같다고 느껴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